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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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자자자자자 일단 저희들 확인 예. 잠깐만요. 그대로 돼요. 저희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생산 조각이 났어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 파워보다는 하지 마요. 예, 스피드로 하지 마요.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요. 저희 세트 위에는요 돌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엄청 강력한 대리석 총 5장을 올려놨거든요.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떡해. 안 돼. 맨 뒤에. 네, 문제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의 열정 그대로. 쌍절곤으로 몇 개의 대리석, 강력한 대리석을 깰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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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수라장. 확인하기 전에 일단 제일 안전이 중요하니까 류지애나 씨는 일단 예 괜찮으신 거죠? 매번 뒤, 매번 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경기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점 성공. 이게 예. 어떤 격파의 어떤 수준에 어떤 체급이 다른 어떤 멋진 격파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십니까? 我的梦想呢就是成为国际功夫巨星. 성룡 씨나 이영렬 씨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 그렇죠. 그분들 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뒤를 잇는 중국 최고의 무술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호군으로 세계를 제패한 오늘의 주인공께서 스타킹을 찾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对我很想喜欢挑战自己超越自己 저같은 이미 쌍절곤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제 자신을 제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과 함께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도전이요? 자신과의 싸움? 뭘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수십 년간요 다양하게 쌍절곤을 이용해서 격파를 해봤는데요. 못 받기만큼은 도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킹을 통해서 1분 안에 몇 개의 못을 박을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못 30개가 예 무대 위에 이제 박혀져 있는데요. 이 대못을 이 쌍절곤을 이용해가지고요. 1분 안에 이 30개의 못 받기에 성공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답니다.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 스타킹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데요. 그리고 쌍줄곤이 둥글다 보니까 원이다 보니까 옷을 정확하게 중심점을 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절대. 아니 구부러진다든지. 네.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손을 모아서 그거 몇 개를 성공할지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60초 준비. 자 시간 자, 지금 두 개까지 됐습니다. 됐어요. 와. 우와. 어. 우와. 어. 됐습니다. 자, 시간 10초. 그런 것처럼 아, 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루이지 씨의 도전 정신 그 자체가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